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30일자 기사인데요. 중왕이 이해찬의 한중 타고난 파트너, 친구들 중요 역할 희망이라는 기사입니다. 각하 호칭으로 예우, 한 화성 화재 사고원이 조속 규명 책임있게 처리해야. 중 외교부 이해찬 중 아시아 평화 안정 선도 위로 태도, 연설의 감동.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판 공실 주임 외교부장 겸임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0일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왕 주임은 전날 평화공존 5번칙 발표 70주년 기념대회 참석자 베이징을 방문한 이전 총리를 만나 한국은 중국의 가까운 이웃이고 양측은 타고난 파트너라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왕 주임은 각하 고위 관료에 대한 경칭으로 각하는 한국의 경륜 풍부한 정치가로 다년간 시종 중한 우호 발전에 힘써왔고 중국은 이를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 각계 친구들이 이를 위해 계속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한국 사회의 올바른 대중국 인식 수립을 이끌고 중한 양국 인민의 연계 우위를 강화하기에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왕 주임은 최근 한국 경기도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많은 중국 국민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를 고도로 주목하고 있다며 당시인 이 전 총리는 특별히 주한 중국 대사관을 찾아 애도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응당 조속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있게 처리해야 한다며 동시에 유사한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 총리는 중국은 시정 평화공존 5원칙을 준수하면서 각종 분야의 평화적 해결에 힘써왔고 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선도 수호해 왔다며 중국이 이러한 포용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로운 태도는 오늘날 세계에 지극히 중요하다고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그런 또한 한국 각계는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중국과 층위별 교류를 계속 강화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전진 발전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하답했다. 이전 총리는 아울러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화공존 5원칙 발표 70주년을 맞아 한 연설에 대해 나는 매우 진지하고 정중하게 들었고 무척 감동받았다. 매우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사람이 한반도 형세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지만 구체적 논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왕 주임은 같은 날 돈 뽀라맛이나 이전 전 태국 부총리 겸 외교 장관과 떼인 세인 전 미얀마 대통령도 각각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오이 청진의 뜻을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보도 자료에 전했다. 왕 주임은 이 자리에도 상대방의 각하라고 경칭을 썼다. 전 총리들을 지낸 그런 나라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 온 기민들이니까 그렇겠죠.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한반도는 오랫동안 일본 침략에서도 중러는 한국에 우호적이고 우리 독립군이 간도나 러시아를 떠돌 때 많이 도움을 주었던 나라들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의 중러 국가의 교류에 찬물을 끼얹고 거리를 두기를 원하지만 미국 철수 운운하는데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중국과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30일자 기사 중왕이 이해찬의 한중 타고난 파트너 중국들 중요 역할 희망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